파나소닉 회사의 창업자죠. 마스시다 고노스케. 이분은 일본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기업가입니다. 심지어는 저분은 경영의 신이야 라고까지 칭송을 받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약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은 나이 먹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분으로부터 배워야지. 저분이 나의 스승이야. 결국 많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최선, 아니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던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실패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바릅니다. 생각이 옳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이걸 잘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비교입니다. 요셉 자손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해요. 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한 구역씩 주는데 우리에게는 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땅을 하나만 주느냐? 우리는 큰 민족이 아니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뜻과 아울러서 능력이 크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대뜸 그렇게 대드는 겁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미 가나안 바깥 요단강 동편 쪽에서 땅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목초지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안에서 또 땅을 받는다, 두목받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땅덩이를 하나가 줬던 겁니다. 자, 게다가 합친 이들의 숫자만 6만 명 정도예요.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 봐도 6만 명이 훌쩍 넘는 지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 자손이 할당받은 땅은요, 이 가나안 중부에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노른자 중에 노른자를 그들은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를 잡고 놓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해법을 찾아줍니다. 너희가 정말 숫자도 능력도 큰 그런 민족이라면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산지에 너희가 올라가서 나무를 다 자르고 개간을 하고 스스로 개척을 해서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요셉 족속이 당장 핑계를 댑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런데 철병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러시아군이 탱크를 밀고 막 내려오는데 아니 우크라이나군이 탱크도 없이 어떻게 싸우냐는 그러한 거죠. 자,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7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요셉 자손 온갖 강자를 부리고 욕심을 다 부리지만 이 위험 감수를 조금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벌써 노년, 그것도 100세가 훌쩍 넘은 그러한 연로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그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어 담대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한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 비롯한 차이입니다. 벼룩 아시죠? 그 조그만 녀석이 튀면은요 30cm를 탁 점프게 왕자입니다. 심리학자가 그런데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벼룩을 잡아놓고 잘 뛰는 요 녀석 위에다가 유리컵을 딱 덮어놨습니다. 뜁니다. 30cm.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땡땡땡땡 하니까 얘가 충격을 받으면서 통증이 밀려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유리컵 높이만큼만 그 안에서 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시간 지나고 두 시간 지난 다음 유리컵을 없앴습니다. 여전히 유리컵 그 높이 정도만 뛰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벼룩은 생각한 거예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 한계는. 오래전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인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 아닙니까? 요셉은 이 예언 그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그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열국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요셉의 후예가 요셉 자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입니다. 그러나 유리병 높이만큼만 튀어버리는 벼룩처럼 그들은 그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우리는 철병거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 그게 한계야. 그 결과 그들은 무기력과 현실 안주에 그치는 아주 평범함,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지파가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반면에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그 철병거 깨부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적극적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생각의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는요,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있었던 북부 연합군과의 정말 생사를 가르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무수한 병거를 격파한 체험을 그 전쟁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겪었던 위대한 승리, 엄청난 승리, 병거 다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이처럼 하나님께 뿌리내린 믿음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느 쪽인가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요셉 자손과 같이 나는 안 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나쁘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제가 공부한 풀러 신학교에는 이제 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한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그리고 선교대학원,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학교인데요. 그 중에 상담대학원에 아치볼드 하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학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심리학계, 정신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 근데 이분이요, 언젠가 좀 과격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확신을 하는데 이 심리치료 중에서 75%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75%나.
왜? 자꾸 과거에만 초점 맞춘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욕을 얻어먹었지, 무슨 말을 들었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무너졌었지. 자꾸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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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 효과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해야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치유가 있고 아니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요 생명의 근원이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다. 문제는요 마귀 역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신앙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십자포화처럼 그렇게 공격을 집중합니다. 생각에다가 이 생각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망한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가롯유다입니다. 가롯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기는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모세도 한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섰다가 인생 파탄 날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인간적 능력에 근거한 것이고 그냥 민족주의에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이대니까 욱하면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미디안 생활에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역시 가만 놔두면 얄팍한 경험과 우리의 학식과 능력과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이고 부패하게 되고 원망불평에 빠지고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넛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넛. 건강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도넛을 보면서 야 맛있겠다. 당연하죠. 그러나 생각이 부패하고 병들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 도넛은 안 보고 도넛에 뚫린 구멍만 보면서 이건 문제가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부정적 생각, 파괴적인 생각, 자포자기의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 반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으로 방비를 하고 하나님께 자꾸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철병거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한 분들 중에서는요 이 사업 실패가 철병거입니다. 두려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재도전을 못해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지. 그 현실 안주하면서 한계를 스스로 짓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죄책감이 철병거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죄 졌지, 잘못했지. 믿음도 무너져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철병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뭘 못해요. 좀 건강 상할까봐. 나 건강 약해하면서 한 걸음도 잘 내딛지를 않아요.
경제적 문제가 철병거인 분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철병거인 분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철병거로 그렇게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분도 계세요.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철병거 부서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뿌리내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꾸 하셔야 해요. 그 믿음의 생각의 차이가요, 지금은 눈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꾸 그 눈이 내리면 그 눈이 손에 이렇게 떨어져도 이게 무게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눈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습니까? 철구조물도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자꾸 굴복시키고 성경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나중에 보면요, 어느 때가 되면 내 인생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철병거를 부수고 내 삶의 탁월한 인생의 문이 열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 10년 전이에요. 외제차 수입업과 정비업을 하던 김목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두바이로 돌렸습니다. 두바이는 뭐 슈퍼카 천지 아닙니까? 경찰차도 두바이에서는 슈퍼카잖아요. 거기서 차를 수입을 해야지. 그런데 거간꾼 같은 두바이를 모르니까요, 한국에서는. 믿을만한 사람을 물색하다가 야 좋다, 선교사님 부부와 연결이 됐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서 이런 지금 차가 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예인들하고 부자들이 막 슈퍼카를 수십 대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슈퍼카들이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영국으로 가버리고는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흐지부지. 큰일 났어요. 사기꾼 지금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 위기에 처하니까 진짜 사기치기로 결심을 먹고 정비업도 하니까 자기 정비업소에 들어온 고가의 수입자동차들, 슈퍼카들을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는 은행의 담보로 잡히고 주인 따로 있는데 수십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이분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 은행에 돈 넣었던 많은 고객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죠. 뭐 두바이니까 아랍이니까 선교도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시간은 널널하고 아 거기서 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은 그랬겠지만 이분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본질과 사명을 놓친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희미해진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사기에 연루가 돼버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선교사 이름에 먹칠하지요, 선교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한인사회가 어느 은퇴 선교사님 때문에 술렁술렁했었습니다. 짬짬이 이분이 선교하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저개발 국가니까 한국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아, 요 땅 사면 나중에 수십 배 오른다. 짬짬이 그것을 투자를 해가지고는 이분이 은퇴할 때요 무려 40억 원을 딱 투자 차익을 얻어가지고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 이분이 여러분 영광스러운가요? 선교를 한 겁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까? 선교사의 본질과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캄보디아 선교사 전체 이름에 먹칠을 해버리고 선교가 이게 되겠나요? 본질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우선순위, 그 해답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예배자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베드로 사도 같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요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신자 전도를 하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몰라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러나 전도를 받고 선교를 받아 예수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숫자 노름, 여러분 그런 저급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찬양하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가는 것, 이게 전도, 이게 선교의 목적인 겁니다. 이처럼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예배 없이는 인생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타래 꼬이듯 다 꼬여버려요. 자꾸만 내 인생이 엉켰다고 여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돼요, 안 돼.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에 나의 예배가 엉켜있다면 여기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실타래가 풀리는 거죠. 탁월한 인생 사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단추는 그래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세요. 제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른비 늦은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손을 뻗어주는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탁월한 인생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원리예요. 본문 18장 1절 말씀 보세요.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회막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막을 세우니까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듯이 땅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땅이. 그게 다 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땅이 돌아오더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를, 즉 예배를 경홀히 합니다. 그러자 축복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블레셋 전쟁에 지고 언약궤 뺏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 듣고 목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의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모든 불행과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의 근원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영광스러웠지만 그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그 영광스러움이 다 떠나간 것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할 정도로 춤추고 뛰고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가장 강건한 나라로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국기를 다윗의 별이다,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윗의 별이다.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예배 회복이 있으셔야만 해요. 인생이 엉키고 꼬였고
복잡한데 자꾸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예배가 삶의 중심 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인생에 엉킨 것을 풀어주십니다. 떠나간 것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떠나간 은혜가 돌아올 것이고, 떠나간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떠나간 감사가 돌아올 것이고, 떠나간 기름 부음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세요? 돈 많이 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면 나 다 했다 박수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갔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정말 잘 나가는 그 잘난 녀석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 떠나고 믿음 떠나서 속 태우고 눈물 흘리고 가슴 쥐어뜨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 금요철야, 수요, 주일. 아, 그런데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영성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들이 다 자꾸 딴 생각 나고, 그 영상 예배 드리다가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아,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 그럼 나 지금 예배 드리지. 이러면서 막 억지로 하여튼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결론은 아, 몇 달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 예배 생활이 파탄 나겠구나. 아니, 저는 제가 그러는데 2년 동안 예배 한 번 안 나오고 그냥 영상으로 늘 예배 드리는 그분들 보면 와, 저분들은 대체 영성이 얼마나 바다같이 넓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소단의 개구리처럼 지금 막 알게 모르게 삶아져가고 있는데 좋다, 편하다, 그건 아닌가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백성이 양을 잡아가지고 내장 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제사장한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하고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편한 게 좋다, 쉬운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아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죽일 거예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겁니다. 예배가 그 편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우리 이 팬데믹 초기에 교회에 씌워진 이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직도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켜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교회에서 20명, 30명만 나와도 온 언론이 막 그냥 총출동해가지고 막 보도하고 인권유린 나면서 그 사람의 막 동선 다 추적해가지고 막 다 그냥 방송에서 어디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건 인권유린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60만 명이었다면서요. 과거에 2만 배 뛴 겁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미명, 이 프레임에 사로잡힌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접어버리고 편한 게 편한 것이고. 그러면서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대한백신협회 부회장 되시는 의사분이 농담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에 안 걸리는 분들은, 농담입니다, 사회성과 사교성이 결여된 사람들 뿐입니다. 하도 퍼져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만 안 걸렸다는 거예요. 농담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학원과 뭐 영화관과 식당과 카페 버글버글합니다. 검사조차 안 하는 버스와 전철 수시로 우리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교회는 안 나옵니다.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깨지를 못해요. 솥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자랑 많고 아무리 잘 산다 먹여도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여러분 예배를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동물적인 인생 차원이에요. 물고 뜯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이지요. 조만간 코로나 확산세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금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 해요. 이제는 프레임에 더 이상 틀을 걷어차버리고 소단의 개구리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이 되게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탁월한 인생으로 나아갈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것은요, 게으름과 나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즉 아직 땅을 할당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땅 못 받은 상태인데도 그대로 그냥 멍하니 있더라는 겁니다. 이 게으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격인가요? 취향인가요? 그들의 습관입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 게으름의 깊은 핵심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축복을 갖고 계시오. 우리 지파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해요. 반드시 일어나서 한 걸음 떼어 뭐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지파 보세요. 불신앙을 바탕으로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의 이런 태도를 깨버리려고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18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모양새는 질책하는 모양새지만 그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해요. 완료형, 주신 땅, 이미 줬다는 거예요. 눈에는 없습니다. 보기에는, 현실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는 소유한 자들이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믿음을 북돋은 후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명령을 합니다. 즉 사람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 지도를 바탕으로 일곱 구역으로 나누어서 너희 일곱 지파가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씩 할당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끌고 정복전쟁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인물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탁월함의 비밀을 보여요. 그는 먼저 제비뽑기를 인정을 합니다. 이 제비뽑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자가 되신다, 인도하신다. 그는 그것을 철저히 따라요. 그러면서도 일곱 지파가 그 땅을 할당받은 후에는, 제비뽑기 후에는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믿음으로 정말 쟁취하기 위하여 전쟁하라, 싸워라 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사는 마지막 비결을 배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힌두교라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럼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천 년 세월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래서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힌두교에서도요, 계급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계급제도가. 그 인도의 수상까지 됐는데도 이 사람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브라만 제도, 높은 계급에서는 인간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저건 짐승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도의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여성을 완전히 짓밟고 그냥 폭압적인 그 가부장 제도, 여기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겁박하고 옥죄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아니요,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가? 내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두렵지 않아요. 염려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게 절대 주권인데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부응하면서 내 삶을 일구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잘 믿음으로 해석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천은 열두 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선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좋은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이제는 개발하고 참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고 꽃 피우기 위하여 우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멕시코의 티화나라고 하는 지역에 거대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옥 선교를 나가서 그 감옥 죄수들한테 세례를 줬던 적이 있어요. 미국 샌디에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차 타고 한 3시간만 가면 티화나 멕시코가 나오는데 그 경계선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이 생겼습니다. 그 톨게이트만 딱 통과하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딱 바뀌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미국 지역은 2000년대인데 그 몇 미터 앞에 톨게이트 지나서 국경을 넘어가 멕시코가 되니까요, 1960년대예요 1970년대예요 너무 못 살고 도시가 다 빈민촌이고 쓰레기가 뒹굴고 판자촌이고, 와, 누가 살아가느냐, 누가 개간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인생과 시간과 가정과 상황과 환경, 내게 주신 것들은요,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을 가꾸고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가꾸어 나가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벼룩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져놓고 쭈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삶의 중심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선합니다.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가꾸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